8년째 알몸의 남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박 씨가 어디론가로 향하는데요. 바로 알몸의 남자와 격투 끝에 다리를 다친 이 씨의 집입니다. 디디만 아파요 지금도. 웬만하면 지금 걷질 않아요. 걸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금 여기 피는 한 8cm 되는 거를 5개 정도 박았어요 지금. 이제 부상으로 직장까지 잃었다는 이 씨. 답답한 것은 박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남이똥을 8년 동안 치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많이 먹나 봐요. 폭식을 하나 봐요. 그냥 막 된똥을 해서 맨날 설사똥을 한 번씩 씻어 놓는 거예요. 비후가 상해서 밥을 뭐 치우고 나면은 단지 나는 8년 동안 받은 그 고통 때문에 빨리 잡아야겠다. 응? 얼굴을 내면 진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제보 전화가 들어가지고 신속히 잡힐 거 아니에요. 남자의 얼굴을 공개해 하루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그를 공개 수배할 수는 없습니다. 8년 동안 이곳을 누비던 불청객이 두 달째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혹시 자신의 끔찍한 취미를 멈추기로 한 것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더 끔찍한 괴물로 진화 중인 것은 아닐까요?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꽃, 쑥부쟁이의 꽃말은 기다림과 그리움입니다. 충청북도 단양의 한 요양시설에 있는 고필순 할머니는 그 꽃말과 꼭 닮아 있는데요. 할머니, 할머니. 나 몰래 지금. 할머니 이름 아세요? 멀래요. 그래도 멀래요. 세월 앞에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고필순 할머니. 안타깝게도 얼마 전 한쪽 다리마저 잃었다는데요. 많이 아프셨겠어. 발빈순 이게 아파서 죽겠어 이게. 지난 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. 할머니 지금 정신 어떠세요? 치매가 심하신 상태예요. 그래서 말씀은 못하세요. 청력 저하도 있으시고. 92살의 고필순 할머니가 이곳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단 하나. 야, 네, 이 아들, 나는 이거, 나는 그 딸. 자식들 사진을 보는 일인데요. 아픔 속에서도 이 사진 한 장만은 놓칠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엄마도 나와요. 나와요. 엄마도 어딘데 나와요. 벌써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랍니다. 야, 벌써는 죽겠네. 태어나 지금껏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난 적 없다는 남매. 고필순 할머니가 눈물로 찾는 아들과 딸은 왜 엄마를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요? 할머니와 남매가 함께 살던 집은 요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.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전기도 끊겨 있습니다. 어머니,
여기 사람이 없네요. 그 사람들 저 멀리 갔잖아요. 멀리 갔어요? 네. 어디로 갔어요?